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자,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뉴욕 시장이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낙폭이 더 깊게 나와서 저도 뭐 어젯밤에 네. 시작할 때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 좀 놀랐는데 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어저께 징조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러셀 2000 지수가 5% 하락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이 언론들 계속 미국 경기가 꺾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7월 29일 날 2분기 이제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예상치로는 9.1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2분기가 그렇고 이제 3분기는 7.0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부분 나오는데 지금 뭐 중앙값을 보면 10%대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이거를 다 해서 연 경제 성장률을 보면 6.9%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V자 반등이 아니라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내려올 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기 정점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채권 매수세가 아주 불이 붙었어요. 그런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V자 반등을 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인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시장이 거꾸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저께요 뭐 10년물 국채가 지금 굉장히 떨어진 거는 딴 게 아니라 어저께 대규모 숏 커버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팔고 다시 사는 그래서 증거가 되면서 금리가 이제 하락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연기금들이 어저께 많이들 들어왔어요. 또 그래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연기금하고 또 유럽에서는 독일 국채가 또 굉장히 하락을 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하여튼 지금 물가가 이제 뭐 수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데 같이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이 함께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지금 보고 네. 있고요. 현재로 지금 뭐 진짜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네. 예. 일단은 시장이 뭐 연준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직도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 명목적인 그런 숫자들 하지만 실질 금리는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금리가 조금 올라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지금 옮겨 탈 지금 뭐 요량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쨌거나 성장 속도가 둔화된 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크냐 아니냐. 그렇다면 7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전망치가 나오는 7월 29일까지 이 논란은 계속되는데 네. 뭐 그 사이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클 수가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정의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정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건들은 마련돼 있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가 가장 큰 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에서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네. 연말까지는 금리는 2% 이상으로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까지 간다는 것을 아예 그냥 팩트로 놓고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린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은에서 뭐 올해 내에 한 번은 꼭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쵸. 것들이 겹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돼 있어서 오늘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네. 뭐 지금 뭐 몇몇 그 뭐 관계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네. 보면 이게 2010년도 5월달 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가요? 한번 조정은 받지만 그렇지만 회복의 강도는 굉장히 그 당시도 높았다고 빠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5% 이상의 조정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뭐 문제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시장에서도 오늘도 저도 외신들을 좀 체크해 보니까 빌에크먼 같은 경우에 금리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언급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울고 싶은데 뭐 뺨 맞는 이 미국 시장에 뺨을 맞으면서 좀 조정을 받을지 이런 여부도 고문님 그렇습니다. 말씀 체크를 해주셨죠.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지막에 뭐 자기네들 전망치라고 그러면서 미국 전망치를 7%에서 6.5%로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그렇겠네요. 뒤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분석이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넘어가는 확실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7월 29일까지니까 네. 조금의 이제 변동성이 있더라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이제 움직임인데 1.25에서 1.4 사이를 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장을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7월 29일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올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된다. 지금 1.199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게 1.2와 4의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그래도 시장에서 좀 안정 스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추이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